2018 아우디 A7 스포츠백으로 추정되는 장난감 자동차의 이미지가 공개됐다. 모형 자동차로 추정되는 이미지는 네덜란드 자동차 전문 매거진 오토위크에서 3일 현지시각 최초로 보도됐다. 유출된 이미지를 살펴보면 앞서 공개한 아우디의 신형 A8의 앞모습과 유사하다. 라디에이터 그릴은 이전보다 커졌지만 헥사고날 타입으로 아우디 고유의 멋을 살렸다. 보디 전체의 라인은 날카로운 직선을 살려 슬림해진 모습이지만 볼륨감은 줄었다. 6기통 가솔린과 디젤 엔진이 주력 모델로 출시되며 고성능 S7과 RS7도 순서대로 선보일 전망이다. 신형 RS7에는 8기통 트윈 터보 모델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선보일 예정이다. 포르쉐 918 스파이더에 탑재된 시스템과 유사하다. V8-41 가솔린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해 최고 출력을 700마력 이상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2018 아우디 A7 스포츠백은 오는 12월 LA 오토쇼에서 그 베일을 벗을 전망이며 내년 초 독일과 유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 이미지 출처 오토위크에는